하지만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창원 씨가 회박스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시의회나 상급기관에 감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39사단 이전 사업 비용은 8,879억 원, 39사단 함안 이전에 7,243억 원, 중동과 감계지구 개발에 1,63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민자 사업자가 이 돈을 들여 39사단을 함안으로 이전해주면 창원시가 군에서 넘겨받은 땅 중에서 사업비만큼 땅을 내어주는 방식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금액인 만큼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또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이 같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창원시가 시의회에 사업 동의안을 제출할 당시 시의원들에게도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창원시가 용역한 용역 보고서조차도 상세하게 저희들한테는 군사 기밀이라는 저희들은 설명을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 전혀 몰랐죠. 또 창원시는 민간 사업자와 맺은 협약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사업 내용과 사업비, 정산 방법 등이 담겨 있어 검증을 할 수 있는 핵심 서류이지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 창원시 자체 감사는 물론 상급기관인 경상남도와 감사원 감사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 비용만큼 창원시에서 땅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허술한 검증은 자칫 민간 사업자에게 과다한 이득이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39사단터는 창원의 마지막 노른자 위로 불리는 곳입니다. 39사단 이전이 시민과 창원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지 민간 사업자의 배를 불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